자, 제가 이제 3옥타브 음들을 제가 어쨌든 정확한 음정을 잡아보면서 연주를 해본다. 요거를 어쨌든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, 제가 지금 이제 녹음을 해볼 곡은 이제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이라는 곡인데, 인터벌이 상당히 큰 곡이에요. 그러니까 뭐 중음과 고음의 그 인터벌이 상당히 큰데, 이제 이런 곡들이 이제 보면 중음과 고음에서 이제 음정을 정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를 나름대로 저도 또 연습을 좀 한다는 의미를 두면서 녹음을 해서 한번 불어볼게요. 보면 이제 3옥타브 이제 뭐 파샵이나 뭐 혹은 뭐 3옥타브 미 뭐 3옥타브 솔샵 플레절로 올라가는 부분, 요런 부분들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연주를 얘를 막연히 그냥 악보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음 좀 힘을 빼면서 조금 호흡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곡을 이제 연습을 해 보시더라도 지금 저는 샵 다섯 개로 연주를 해 볼 거예요. 중간에 이제 전조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까지도 이제 신경을 좀 쓰면서 한번 불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.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입니다. 자, 이제 금지된 사랑을 불어볼 건데, 이제 곡 자체의 인터벌이 상당히 커요. 어쨌든간 중음과 고음에서,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연주를 해볼 건데, 그거를 좀 이렇게 느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3옥타브 음역대에서는 텅잉을 좀 하는 것보다도 이제 후라는 발음을 해서 호흡의 세기를 이용을 해서 쭉 미는 연습, 음정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어쨌든 힘든 곡인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인터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키를 물론 높여서 한 것도 있긴 하지만, 어쨌든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3옥타브 음역대를 좀 올바르게 쭉 길게 부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납작하게 길게 음을 분다는 연습이 아니라 정말 한 박자 두 박자를 불더라도 좀 올바르게 호흡을 내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을 비중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